시작하도록 할게요. 천재 김, 오단원, 그죠? 풀벌레들에게도 작은 귀가 있습니다요. 작은 귀가 있습니다. 비평론부터 비평문이에요. 정효구 씨가 쓴 거는요. 일단 비평문이 뭔지 보도록 할까요? 비평문, 갈래탐구. 비평문은 이런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이걸 우리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술 작품에 대해서 옳고 그름, 아름다움, 추함 등과 등의 이런 관점에서 지 생각을 뭐 어떻게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글이에요. 분석적으로. 그죠?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요건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작품에 대해서 공정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죠? 작품에 대한 감상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작품 해석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그죠? 논리적인 근거.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제제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에 대한 비평이에요. 주제는 좌우월감이나 절망감이 느껴질 때 자연의 소리에 기울여봐라 라는 거예요. 특징, 식구를 바탕으로 시인의 생각을 유추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시에 나타난 소재의 의미를 대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시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깨달음도 서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를 해줬고, 그지? 부정적인 것들이 따로 나오면 중요하겠죠, 그죠? 작품을 제시하고 있어요. 김기택 씨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제목이, 그지? 제목이 이거예요. 처음, 중간, 끝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인간과 문명의 소리를 꺼버리고 이름모를 풀벌레들에게 귀와 마음을 연 시인. 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옆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가 이렇게 있어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이건 문명의 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자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벌레 소리가 환해? 그죠? 벌레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죠. 그죠?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청각을 시각화한 거네요. 그죠?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대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그죠?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를 들었대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그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너네 풀벌레들의 귀를 봤어? 본적 없죠? 안 보이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유시겠죠? 서정시겠죠? 자, 제재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예요. 그죠? 서정적이고 감각적이에요. 문명의 얘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연과의 공생을 그지 추구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끄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지? 주변의 자연물들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점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어요. 고백적 어조다. 직유, 의인법을 활용해서 풀벌레나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자연물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대요. 자, 그거 이뭐 시, 그 지금 시를 배운 게 아니라 이 시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잖아요. 비평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자. 시에 대한 해석과 근거 볼게요. 풀벌레를 볼수 있는 눈은 밝아지고 환한 기운을 느낀다. 근거 볼게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그지? 시에 나와 있어요. 별빛이 무더 더 낭랑하다. 별빛이 무드니까 더 환하고 낭랑하대요. 그지? 뭐요? 맑고 또랑또랑한 거라며. 그지? 그죠? 시인은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에도 특별히 마음을 쏟는다. 근거는 귀뚜라미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뭐 작은 귀를 생각한다. 여기 써 있네요. 외면당한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를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껴. 근거는 하루살이들처럼, 그죠? 하루살이가 나왔나?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안 나오네요. 자, 시인은 밤의 풍경을 심호흡하는 듯 들이쉬며 자신의 몸의 내부가 환해졌다고 말했대요.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 나온 거야? 아까 그 대목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41쪽에 또 있네요. 그지? 발뒤꿈치처럼 요 부분이 또 있네요. 그죠? 맞죠? 내가 이걸 찾았는데 이거를 늦게 찾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뇌기에 부딪혔다가 그죠?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풀벌레 소리에 관심이 없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 브라운관, 너 브라운관 아니? 브라운관 알아? 모르죠? 몰라? 요즘 애들은 브라운관 모르죠.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브라운관 TV였어요. 우리 모니터도 얼마 전까지 그지? LCD 모니터가 아니라 어땠어요? 두꺼운 거 기억나요? 기억이 달래나? 너네 나이? 전자총이 있어서 빛을 막 쏘는 거야. 여기는 알루미늄 각막으로 되어 있는 거래요. 아무튼 굉장히 전기가 센 전기가 필요합니다. 브라운관 TV죠. 옛날 것들. 브라운관만
이상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지? 공장 없나, 공장? 브라운 공장, 브라운관 공장이 없어졌대. 언제 거? 2007년도에 이제 브라운관 TV 모니터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 옛날 모니터 TV 얘를 브라운관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체 이 화면 메인을 갖다가 알겠죠? 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거기 뭐 모니터 앞에 밝잖아요.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지? 정신을 뺏기죠. 너무, 그지? 재밌잖아요. 그지?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 이런 소리들이죠. 되돌아간 소리들.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왜 단단해? 문명의 이기죠, 이 브라운관은요. 문명의 이기로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거야. 그죠? 그 단단한 벽이라는 거, 그지?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문명이 상처받았을 풀벌레들에게 죄의식을 느낀대요. 하루살이들 막 전등에도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뜨거우니까 타서도 죽어. 응? 요즘은 LED 전구라서 좀덜 뜨겁지만, 그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요.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옆으로 넘어가죠. 대충 끝낼 거예요. 텔레비전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을 볼게요. 낮과 밤이 뭐요? 인간의 문명의 소리로 가득 찬 시간이에요. 텔레비전을 끄면요. 낮은 인간의 문명 소리로 가득 찬 시간. 그렇지만 밤에는 자연의 존재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죠. 밤도 마찬가지인데, 그지? 텔레비전을 끈 다음에 그게 나타나요. 끄면, 그지? 자연과의 교감을 방해하는 인간의 욕망과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냐라고 하면 텔레비전이에요. 알았죠? 이 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 이 시의 가치를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어요. 어떻게?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어요. 저 시를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어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삶의 반성과 격려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자아 우월감에 빠져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저 우리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열게 해줘요. 격려는 반성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격려예요. 절망감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다는 일의 간절함을 느끼며 힘을 얻게 해줘요. 우리 뭐야? 힘을 얻게 해줘. 격려해줘. 그죠? 그리고 또 반성. 이렇게 우울감 빠졌을 때는 뭐예요? 반성하게 해줘. 그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열게 해줘. 반성도 시켜주고, 격려도 시켜주고. 알겠죠?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자, 작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작품의 의도, 내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해석할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참고해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을 얻을 거야. 다른 거를 참고하면은 그지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자신만의 관점에도 다른 사람들과 작품에 대한 해석을 나누면서 그저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자, 적용 원 플러스 원으로 한 가지가 더 있나 보네요. 작품 이용악 꽃가루 속에 점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공제동시에 별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이게 해석으로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비평문으로 나왔어? 아니면 시만 나왔어? 시만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죠? 자, 그거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기까지.